지난 5월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지금도 부산 경남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두 곳 중 하나는 스프링클러조차 없이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실태를 이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치매 환자가 불을 내면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입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 소방시설만 있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창녕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베란다로 통하는 병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세워져 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철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초기 화재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에 있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모두 333개. 하지만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정신병원에 이어 올 7월부터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건립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나 연도에 상관없이 소급 적용을 받는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와는 대조적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 바라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 계속 동하는 그런 수준에 그쪽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꺼려지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화재는 곧바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